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55m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충실하십시오. 약 먹을 시간이야? 약 먹을 시간? 아니 아우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내력이 좋아? 두 시간 동안이라. 아니 사무실 막 미팅 끝났지. 뭐 가게만 보고 그냥 커피 한잔 먹고 바로 옆에가 스타벅스 건물이네 또. 아이 그냥 안산. 아 또 수원 넘어가네. 오늘 수원을 또 두 번이나 가네. 또 점심 먹고 왔는데. 쇼파 큰 거 갖다 놨어요? 쇼파? 사무실에? 쇼파? 그 아우니 라꾸라꾸도 가봐야지. 그러니까 라꾸라꾸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않아? 라꾸라꾸. 아니 좀 그래도 편하게 누워서 손님 없을 때는 누워서 자고 샤워도 좀 하고 스파도 좀 하고. 아, 또 그런 게 아니구만. 새로운 경로로 안내. 요즘에 임영웅이 많이 뜨대. 반대급부로 뜨는 건가? 약 300m 앞 구단지 삼거리에서 경기 테크노파크 방면 우회전입니다. 아유, 김호중은 이제 끝난 거예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계속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김호중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살았어? 그게 참 좋은데 당사자가 아니면.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약 6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그러니까. 이야. 왜 죽여? 아니 아우님은 어떻게 이렇게? 아니 아우님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시험을 마기도 아니고 시험을 내? 와, 나는 집사가 아니고 권사지. 그러니까 그래? 그러니까 그걸 왜 몰라, 그지? 아니 우리는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그야, 야,
그 손가락으로 바닥에다 글씨를 쓰셨잖아. 너 자신을 알라. 어? 너 자신을 알라 안 했어? 손가락.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너 자신을 알라 딱 썼잖아. 아니 아우님은 어떻게 막 그렇게 그 역사들을 그렇게 꽉 꿰고 있어.